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후, 영상 제목, 여자분들, 새 월급 500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좀, 최소한 생각이라도 하시고,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뭐 결혼 관련 얘기하면, 남자는 뭐 세금 떼고 500 벌어야지 이런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자기들은 세금 떼고 300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250도 벌어본 적이 없어. 꼴랑 200 언저리야. 200 언저리 벌면서 일하기 힘들다, 못하겠다, 때려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분 그 생각을 해. 내가 200 버는 것도 힘든데 500 버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500 버는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나야 돼? 왜 너를 만나야 되냐고. 너같이 별별은 없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새 월급 버는 남자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저500 버는 사람 소수입니다.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버는 사람 있어. 근데 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한다거나,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 남들보다 이 일을 더 많이 한다거나, 보통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새 500을 버는 거예요. 아무나 볼수 없는 거죠. 그 여자들이 저런 노동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도태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남자가 새 500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얼마나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는지 생각해본 적 있어? 그런 생각은 없지. 그러니까 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면 그런 생각해야죠. 내가 돈200 버는 거 대들지만 400, 500 버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대단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걸까? 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는 왜이 생각이 없죠? 자기네만 힘들고 남의 일은 안 힘든가? 솔직히 여자애들 일이 안 힘들어. 자기는 힘들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저야 거저, 남자 입장에서는. 여하튼 별로 힘들지도 않으니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징징대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별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거든, 솔직히 여자들이 하는 일. 그런 것도 힘들어 하는데, 왜 자기들이 뭔데 500 번은 남자를 쉽게 봅니까? 어차피 자기들 만나지도 못해요. 왜냐, 그 남자들이 안 만나주거든. 본인 같은 사람 아예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뭐500 번은 남자 만나겠다 말하는 여자분들, 어차피 본인 같은 사람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상담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뭐못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목숨과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내 친구가 주변이니 쉬운 일을 하면서 500을 번다.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엄청 잘하기 때문에 뭔가 쉬운 거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게요, 뭐가 전부 딱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돈에 있어서는 숫자는 절대 거짓말은 아니에요. 새 월급 500이다. 그럼 이걸 받는 사람이 그 정도의 가치,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게 벌어다 주는 돈이 그만큼 되는 거니까 받는 월급인 겁니다. 요즘 보면 뭔가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 마냥 찾아보면, 쉬운 게 존재하는 것 마냥 성공의 방법, 누군가는 모르는 통로, 그딴 거 없어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여러분, 사실 이건 남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남자들도 뭔가 있잖아요. 주변 지인들 중에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면서 쉽게 얘기합니다. 정작 자신은 그만큼 못 벌어요. 보통 남자들 보면 이제 그 자기가 있어 보이려고 주변 잘 나가는 지인이나 돈잘 버는 지인 있으면 내 친구 중에 얼마 번다, 뭐 하면 얼마 번다고 하더라. 근데 정작 자기는 못 보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일 하면서 어떻게 일하길래 얼마를 버는지 모르잖아. 설명해보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돈 많이 버는 일 중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거야. 돈 적게 버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 200, 300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500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500 이상 벌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보면, 보통 기술자나
아니면 뭔가 위험한 일을 하는 노가다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인데, 이거 아무나 할수 있어요? 뭐, 노가다는 아무나 할수 있지만, 뭔가 좀, 기공 단위로 넘어가면 아무나 안 받아주잖아. 초짜들은 새우 500 넣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공수가 많이 차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보통 노가다 중에 일당이 높은 것들은 위험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아요. 보통 18만, 20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그 노가다 중에 여러분 아시 모르겠지만 아시바라고 있어요, 아시바. 아시바 들어봤습니까? 이게 비계라고 하는데 아시바가 뭐냐면 보통 건물 지을 때 이제 건물 같은 거 이제 상가 지을 때 보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뼈대머리잖아. 뼈대머리가 올릴 때 임시 발판이라고 해가지고 외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예. 그걸 아시바라고 비계라 부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위험해요. 그거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건물 지을 때 외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는 보셨죠? 근데 보면 거기 안전 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냥 발판 하나가 전부야. 그것도 단단히 고정한 게 아니라서 걸을 때만 흔들흔들 걸립니다. 그 쇠파이프 같은 걸 고정시켜 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람이 직접 그 볼트나 너튼과 조인 거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물론 단단하게 조이긴 하지만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거려. 이게 바닥이 다 보이고, 그리고 뭔가 받쳐주는 안전장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해. 그거 하다가 다치거나 뭐 불구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아시바 하다가. 그러니까 돈을 좀더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받잖아.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일도 많이 해요. 개인 시간이 없어, 평일에.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 많고. 그리고 아무나 할수 없는 직업이고. 일단 뭐 전문직 하려면 전문직 할수 있는 학교를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어떤 시험이 붙어야 되고, 붙고 나서 또 수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중에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인간으로. 유튜브 같은 거 뭐 월천만 원 버는 거 쉽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 이제 그런 말잘안 믿죠,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쉽게 벌고 많이 버는 거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돈 많이 버는 거 찾겠다는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것은 나는 가지지 않는다. 누가 봐도 좋은 정보는 알고 보면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별 알아봤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면 눈탱이 맞는 정보일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뭐 남자 여자나 새우 500 이상 버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그리고 새우 500 버는 남자는 그 남자도 능력, 여자의 능력을 봅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 200 언저리 버는 여자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내가 500 번다고 치면. 내가 뭐하러 저런 여자 만나? 고생해서. 좀 생각을 해, 생각을. 내가 새 500번 남자를 만나려면 내가 이 정도는 맞춰야겠다.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뭔가 저렇게 메타인지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대단해요. 어떤 분야든 간에 대단해.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대단합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할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죠, 누구나. 근데 돈 많이 버는 거는 안타깝지만 소수예요. 물론 새 500의 가치가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임금자입니다, 고임금자. 나보다 이제 더 많이 버는 사람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 훨씬 더 많죠. 자꾸 온라인에 이제 뭐 억대 연봉 이런 얘기 쉽게 하다 보니까 뭐 개나 사나 뭐 연봉 6천, 7천 얘기하는데
그 온라인에 막 연봉 얘기하는 사람들 뭐 대부분 백수예요. 직장 안 다녀. 사람들이 워낙에 요즘 온라인 같은 많이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5천만 원 이하로는 뭐,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실제로 만나고, 공장에서 보는 사람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좀 온라인 문화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자꾸 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메타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도 요즘 온라인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은 안 하는데 눈만 높아지는 것 같아. 자기가 제대로 하는 건 없는데 뭔가 만들어 놓은 건 없는데 나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지고. 장담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만나요. 네, 그냥 나이만 차는 거야. 나이만 차고 아무나 못 만나. 아예 만나준 사람이 없어.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이제 여자를 볼때 나이나 직업을 따지거든요. 한 번은 볼수 있지만 두 번은 못 봐. 예를 들어 표정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요새 보면 여자들 표정 안 좋거든. 왜안 좋냐 하면 이제 남자들이 안아준다는 거야, 이제. 한 번은 만나줄 때두 번, 세번 이상 안 만나는 거예요. 스캔해보고.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이 싶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야. 여자들이 뭔가 좀 관심 못 받으니까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자한테 뭔가 어필하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마냥 놀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도 되는 걸까? 안 좋은 표정 짓고 있어도 되는 걸까? 생각을 해봐요.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 표정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누가 걸떠봐줄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관심이 점점 안줄 텐데. 신경 안줄 텐데. 뭔가 변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월 세후 500번은 남자 만나겠다가 아니라 월 세후 500번은 남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레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고 나서 나는 뭐500 이상 보는 남자를 만나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본인부터 보세요. 본인부터. 나는 지금 사회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건지 나는 지금 건강한 멘탈 상태를 가진 사람이 맞는 건지 이것부터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